장군이 위탁 관리 중인 말이 죽은 줄도 모르고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승마장 등 관련 시설을 짓고도 대회 한 번 치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군이 지난 2014년부터 조성해온 승마체육공원입니다.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실내외 승마장과 유청소년 교육센터 등을 만드는데 50억 넘게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공식 대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치르기에는 애초부터 승마장 규격이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야외 승마장이 최소 5,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지만 2,040제곱미터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장흥군은 당시 생활체육을 위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저희들이 승마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확장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장흥군이 말산업 육성에 뛰어든 건 민선 4호기 군수 시절. 군수가 바뀐 뒤 담당 부서도 말과 시설 관리가 따로 이원화돼 말산업 육성을 지휘할 중심 부서도 없어졌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나섰던 초기부터 야심차게 지원해왔던 장흥군 내 한국 말산업고에 대한 지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확산화되고 그 뒤에 다음 김성 군수님 때 어쩌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 차츰차츰 이렇게 된 거죠. 한 8년 동안에. 장흥군은 뒤늦게 야외 승마장을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확장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7억 원의 혈세를 더 투입해야 하지만 국제 규격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 말뿐인 말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